잊지 말아줘. 내가 뭘 잘못했는지. 밀가루 먹다가 미진이 너 진짜 큰일 나. 햇빛 복지관 가서 꼭 밥 먹어. 햇빛 복지관? 저 밀가루는 왜 먹지 말라는 건데요? 밀가루 알러지 있는데 먹고 자꾸 피부질환 일으켜서 오잖아요. 이번에 기도도 벗어 천식처럼 돼서 얼마나 위험했다고요. 기초수급자니까 병원비 걱정 없어서 저런다니까요. 기초수급자요? 쟤네 아닌데? 나 시간 없는데 좀 서두르지. 기초수급자 아닌데 간호사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? 아는 애들이야? 아, 우리 아파트에 반 지하층에 있는데 거기 사는 애들이거든요. 어! 쟤네들 잠깐만 세워봐요. 왜? 야! 니들 밀가루 먹지 말라는데 왜 또 먹어? 야! 뭐야, 쟤네 안 듣고! 내가 왜? 빨리! 야, 니들 밀가루 먹지 말란 소리 못 들었어? 괜찮아? 야, 다친 거 아니야? 괜찮니? 가! 야, 괜찮아? 대박! 아, 대박! 아, 어떻게 된 거예요? 가. 아이고. 고마웠어요, 윤성 씨. 에이, 그깟게 뭐 그렇게 아프다고. 뭐 하는 거야? 나 진짜 괜찮아요. 내려놔요. 아, 진짜 아, 여기 왜 이렇게 높냐? 뭐야? 왜 이따 낙서하는 거야? 나 키 잰 거요. 나 여기 7살 때 이사 와서 17살 때까지 우리 아빠가 거기다 키 재준 거예요.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.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주스라도 주던지, 어? 매너 한 분은. 어머니는 어디 가셨나? 아, 됐어. 내가 알아서 찾아먹을게. 아, 근데 배고픈데? 라면 있나? 어, 왜 남의 집을 뒤지고 그래요? 아, 여깄네. 너도 먹을래? 두 개 끓일까? 야, 이 김치 예술이다. 흘리지 말아요. 식탁도 버린단 말이에요. 버리긴 다 떨어졌구만. 새로 사. 이 식탁보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우리 아빠가 만든 식탁에 딱 맞게 우리 엄마가 만든 거. 그럼 또 만드시라고 하면 되겠네.
근데 빨간 스티커 모으는 게 취미인가? 여기저기 쫙 붙여놓고. 어? 그거 때문에 어떡해요?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? 아, 뭐 그쪽은 아는데도 물어보나? 우리 아빠 봤잖아요. 10년째 병원에. 우리 엄마는 그때 사고로 돌아가시고. 은행에서 집이랑 가전제품이랑 다 가져가겠다고 붙여놓은 거예요. 근데 내가 이제 취직했으니까 벌어서 갚으면 돼요. 뭐 어떻게든 되겠죠. 잘 될 거예요.